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불 정상회담 등 본격 국빈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. 프랑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미국의 보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. 어젯밤에는 우정 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 공연도 관람했습니다. 파리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La nouvelle histoire de la K-pop, BTS, 방탄소년단. 세계적 K-pop 그룹 방탄소년단이 파리에서 열린 한불 우정 콘서트 무대에 섰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400여 명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. 문 대통령 공연 관람도 방탄소년단 출연이 결정되면서 성사됐습니다. 저희가 이 먼 곳 파리에서 양국의 울림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. 문 대통령은 공연이 끝난 뒤 무대로 내려가 호응도 했습니다. 앞서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가 프랑스에 수출한 첫 수소차 넥소를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일간 르 피가로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의 보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됐다고 했습니다. 대북 제재가 미국과 유엔 두 갈래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를 상대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상응 조치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문 대통령은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파리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.